이창재 차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 조사에 임해서 검찰총장이 나오는 대신 법무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 특히 문체부 차관 1차관을 통해서 1급 공무원인 등을 비롯한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는 재임 기간 중에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지금 수사 중이라는 자, 취지로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제가 어떤 의원이 녹음 파일 좀 내라 했더니 차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맞죠?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 그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라, 아니요. 다른 수사상의 내용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은택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의 공간에 찾아가가지고 최순실의 주선으로 만났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서 최순실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차은택은 이미 기소됐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시하에 많은 공모하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수사 중에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더 알아봐야 보고 되겠습니다만 있습니까?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다. 수사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병우. 지금 개인 변호사로서 1년간 있었는데요. 수임사건 비리와 관련해서 효성 형제인단에 개입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을 대리한 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추산해보건대 지방소득세에 따른 소득분을 역산해 보니까 순수익은 약 60억 원. 순수익이 60억 원이라면 대충 변호사 한 사람들은 총 수입이 약 100억 원 이상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1년 4개월 동안 변호사 기간 중에 약 1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그중에 10억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년 4개월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과 1년 만에 100억 원대의 수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다. 예. 수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차은택의 비위, 일감 수주,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강취한 수주와 관련돼서 우병우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창성동의 특감반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 방치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지금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 텐데 살펴보고 있다, 언론에서 알아보고 있다. 이게 무슨 그게 이제 구체적인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예, 구체적인 수사하고 의혹이 있죠? 혐의가 구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 정호성 정 비서관의 녹음 파일 중에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또 VIP 지시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같은 마치 증거인멸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고 기소돼도 공소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사주, 그리고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수사할 것이고, 또 며칠 안에 또 제가 특별검사가, 23일 동안 천막농성을 한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손도 못 댔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하에 국토교통부가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이라는 것을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라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 양평이 그 후보지로 검토되어 있는데 그중에 최상의 조건으로 검토된 국토교통부의 문건은 하남시입니다. 이 하남시는 2008년에 최순실이 카페 건물 부동산을 입수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건이 유출된 이후입니다. 2013년에 유출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최순실은 18억의 시세 차익을 남겨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제3범죄입니다. 저는 국정농단만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찰은 국세청에 최순실의 부동산 자료나 납세 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고요. 다만 중요 사건에 수사하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안 간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약 한 달 이상을 놀았습니다. 예. 형사8부에 배당하셔가지고 한 달 이상을 손을 놨습니다. 태블릿 PC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검찰이 떠밀려서 한 수사입니다. 대통령을 10개 항목 이상으로 공범이다.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대통령이다라는 검찰의 공소장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할 기회를 다 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하고 이권에 개입한 개인 비리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국 국립대 총장의 인사 개입 비리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계청 전부가 서울중앙지검 전부가 다 뛰어들어서 했어야 될 수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껏 40여 명 남짓한 가까스로 특별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떠밀려서 한 수사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정농단 밑에 있는 구체적인 인사 개입과 이렇게 사적으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해먹은 이 개인적 비리 행위라는 탄탄한 기반 수사가 없으면 현재 기소되어 있는 이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기소는 사상 누각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검은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데. 이 점에서 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맹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검사가 45명 투입돼서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규모의 수사팀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남은 기간 동안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봉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점검. 굉장히 자, 우리 아니 그러려면 이 길어집니다. 나중에 합시다. 아, 자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정조사 제 1차 기간 보고 첫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다음에 정의하고 속회할 때 합시다. 자, 효율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의해서 4시 15분에 속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이창재 차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강 조사에 임해서 검찰총장이 나오는 대신 법무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 특히 문체부 차관 1차관을 통해서 1급 공무원인 등을 비롯한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우병호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2014년 5월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있는 재임기간 중에 최순실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비리를 알고도 이를 방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지금 수사 중이라는 취지로. 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어떤 의원이 녹음 파일 좀 내라 했더니 차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해서 그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라 아니요. 다른 예. 수사상의 내용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 차은택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의 공간에 찾아가가지고 최순실의 주선으로 만났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서 최순실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차은택은 이미 기소됐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시하에 많은 공모하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수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더 알아봐야 보고 있습니까? 살펴보고 있는 걸로 살펴보고 있다. 수사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병호 지금 개인 변호사로서 1년간 있었는데요. 수임사건 비리와 관련해서 효성 형제인 안에 개입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을 대리한 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추산해보건대 지방소득세에 따른 소득분을 역산해보니까 순수익은 약 60억 원. 순수익이 60억 원이라면 대충 변호사 한 사람들은 총수입이 약 100억 원 이상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은 1년 4개월 동안 변호사 기간 중에 약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에 10억 탈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년 4개월이요. 우병호 전 민정수석은 불과 1년 만에 100억 원대의 수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다. 예. 수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차은택의 비위, 일감 수주,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강취한 수주와 관련돼서 우병호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창성동의 특감반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병호 전 민정수석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 방치했다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지금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될 텐데 네. 살펴보고 있다, 언론에서 알아보고 있다. 이게 무슨 그게 이제 구체적인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예, 수사하고 있죠. 혐의가 구성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중에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또 VIP 지시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같은 마치 증거인멸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병호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직무 유기 이거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고 기소돼도 공소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사주 그리고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수사할 것이고 또 며칠 안에 또 제가 23일 동안 천막농성을 예. 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손도 못 댔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의 지시하에 국토교통부가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이라는 것을 정호성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라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 양평이 그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상의 조건으로 검토된 국토교통부의 문건은 하남시입니다. 이 하남시는 2008년에 최순실이 카페 건물 부동산을 입수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건이 유출된 이후입니다. 2013년에 유출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최순실은 18억의 시세 차익을 남겨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제3범죄입니다. 저는 국정농단만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찰은 국세청에 최순실의 부동산 자료나 납세 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고요. 다만 중요 사건에 수사하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안 간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약 한 달 이상을 놀았습니다. 예. 형사 8부에 배당하셔가지고 한 달 이상을 손을 놨습니다. 태블릿 PC가 터지고 나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니까 검찰이 떠밀려서 한 수사입니다. 대통령을 10개 항목 이상으로 공범이다. 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대통령이다라는 검찰의 공소장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증거인멸할 기회를 다 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하고 이권에 개입한 개인 비리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국 국립대 총장의 인사 개입 비리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수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계청 전부가 서울중앙지검 전부가 다 뛰어들어서 했어야 될 수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껏 40여 명 남짓한 가까스로 특별수사본부 만들어가지고 떠밀려서 한 수사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정농단 밑에 있는 구체적인 인사 개입과 이렇게 사적으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해먹은
이 개인적 비리 행위라는 탄탄한 기반 수사가 없으면 현재 기소되어 있는 이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기소는 사상 누각일 수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특검은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데. 이 점에서 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맹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검사가 45명 투입돼서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규모의 수사팀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남은 기간 동안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예.